화창한 여름날 방학을 맞아 농촌으로 봉사활동을 오게 된 넘버원 대학 학생들. 안녕하세요. 저희 넘버원 대학교 개그동아리 개동에서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들어와줘서 고마워요. 여기 있는 동안 우리 집을 숙소로 쓰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자, 가요. 학생들은 먼저 이장님 댁에 짐을 풀고 저마다의 개성을 살려 작업하기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는데요. 자, 다들 나왔지? 아니요? 공지방 아직 안 나왔는데요? 뭣? 야, 빨리 와! 빨리 와! 그때야 나오는 공주병. 그런데 그 모습이 가관입니다. 이게 무슨 신혼여행 온 줄 아나?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상관이야? 그렇지, 일만 열심히 하면 돼. 가자고, 다 같이. Let's go. 드디어 농촌 일을 돕게 된 학생들. 먼저 어르신들이 가르쳐 준 대로 고추를 따는데요. 10여 분쯤 지났을까요? 왜, 무슨 일이야? 왜? 뭐 뱀이라도 지나갔어, 뱀? 어? 비명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공주병. 벌레가. 아, 너 진짜 뭐냐? 네가 더 무섭거든. 유기농이 벌레가 더 많은 기어. 어제 이장이라고. 유기농. 공주병 학생을 제외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은 열심히 농사일을 했습니다. 어느덧 일을 마치고 이장님 댁 마당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오늘 학생들 수고가 많았구먼. 수고했어. 뭐 무엇인 하라고 백숙을 내가 만들었잖여. 이거 많이 들으라고. 열심히 땀 흘린 뒤라 더욱 꿀맛 같은 식사 시간. 학생들은 시원한 막걸리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너무 좋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과의 로맨티스트 복학생 선배의 노래 한번 안 듣고 지나갈 수가 없지. 아, 우리가 자자 박수. 그럼 딱 한 곡만 할게. 오, 복학생보다 만학도. 그래, 난 취했는지도 몰라. 실수인지도 몰라. 아침이면 까마득히 생각이 안 나. 묘한 분위기가 흐르는데요. 사실 복학생 선배의 마음에는 늘 묵묵히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만 후배 이영애에게 마음이 있었던 걸. 하지만 이영애 학생의 옆에 앉아있던 공주병은 큰 오해를 하고 맙니다. 바로 자신을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만 것인데. 잠시 후 복학생 선배는 이영애 학생 옆에 쪽지를 내려놓는데. 그런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공주병이 보고 맙니다. 영애야, 우리 산책할래? 그래. 우리 한 바퀴 돌고 올게. 응. 어디 가는가? 예, 산책 좀 하려고요. 산책 가려면 이쪽으로 가. 저쪽 반대쪽으로 가면 개 사육 농장이 있으니까 헤매지 말고. 예. 응. 얼른 갔다 와. 가자. 응. 그렇게 산책을 하게 된 두 여학생. 난 삶이 정말 피곤하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복학생 선배가 나 좋아하는 것 같아. 난 아직 한 남자 여자가 될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한 마리의 커다란 개.
한 방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무서운 기세인데. 진짜 무섭다. 잠시 후 이영희 학생은 침착하게 위험한 상황을 잘 넘겼지만 공주병은 결국 개한테 공격을 받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 중 공주병만 개한테 물리고 이영애만 무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두 사람이 위험 상황에서 대처 행동을 달리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영애 학생이 한 방법이자 사나운개와 맞닥뜨렸을 때 비교적 안전하게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십시오.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정답은 목을 감싸고 움직이지 않은 채 눈을 피하는 것입니다. 개 농장에서 탈출한 커다란 개와 맞닥뜨리게 된 공주병과 이영애. 이 긴박한 상황에서 두 사람은 당황했지만 침착한 성격의 이영애는 평소 알고 있던 대로 움직이지 않고 눈을 피하는데요. 얘도 나 지금 이렇게 싫어. 나 도망갈래. 안 돼. 하지만 공주병은 무서움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고, 결국 걔는 공주병을 뒤쫓아가 공격을 하고 그녀는 숨을 거두고 만 것입니다. 사람과 가장 가까운 반려동물인 개. 대부분의 개는 그렇지 않지만 대체 일부 개들은 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개에 사람이 물려 크게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 50대 남성이 자신이 기르던 맹견에 물려 숨졌습니다. 2010년 12월 이웃 주민을 위협하며 난동을 부리던 투견이 출동한 경찰관을 물어뜯는 사고가 있었고, 2011년 2월 경북 포항의 한 초등학교 내에 도사견이 나타나 학교 내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2명을 물어 크게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대부분 식용을 목적으로 키우는 개 사육장에서 탈출한 개들이나 대문을 닫아놓고 목에 줄을 매달아 키우는 개처럼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개들인데요. 이러한 개들은 대부분 40kg이 넘는 엄청난 덩치를 가지고 있고 탈출했을 때는 무척 포악하게 변해 있게 됩니다. 개의 줄이 끌려졌을 때, 밖에 나갔을 때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밖에 세상에서 사람을 접했을 때 사람이 소리를 지르거나 약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개들도 같이 덩달아서 더 공격적이고 포악한 행동을 한 이유가 좁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길러진 개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러한 개들은 심지어 먹이를 주는 주인의 손을 물기도 하는 일이 있을 정도로 공격성이 강합니다. 폐쇄된 공간에 있는 개들은 항상 뛰쳐나가고 싶은 탈출 본능이 강해 스스로 줄을 끊고 나가려고도 하고 문이 열린 틈을 노려 뛰쳐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소재로 된 목줄이라도 매번 당기는 횟수가 쌓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목줄도 점점 약해져 순간적으로 끊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탈출에 성공한 개들은 사냥 본능 때문에 움직이는 것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여 사람 역시 사냥감으로 생각하고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와 맞닥뜨렸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이 중요한데요. 먼저 개와 맞닥뜨렸을 때 소리를 지르거나 등을 보이며 달려가는 것, 또 노려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탈출한 개의 눈에 움직이는 것은 모두 사냥의 대상이 되고, 사람이 지르는 소리와 노려보는 것은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고 눈을 피하도록 하는데, 만약 도망가다가 넘어졌을 경우 손을 깍지 껴 목 뒤로 감싸고 팔꿈치를 안으로 모으도록 합니다. 사람이 넘어졌을 때 개들은 상대가 반항하면 자신도 다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상대가 반항하지 못하게 목을 먼저 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개들이 뛰어가는 사람을 더 쫓아가는 습성이 있는지 애견 훈련소의 도움을 받아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에 참여할 개는 대형견, 중형견, 소형견 총 3마리, 그리고 체격이 비슷한 경력 10년차 애견 훈련사 2명이 만약을 대비해 안전한 복장을 갖춰 입었습니다. 그런 뒤 30m 길이의 구간에서 한 훈련사가 달려가도록 하고 개를 풀어놓을 텐데요.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먼저 소형견부터 실험 시작. 달려가는 훈련사를 향해 뛰어가는데,
굴련사가 멈추자 그 자리에 서서 굴련사를 향해 짓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중형견. 중형견 역시 달려가는 훈련사를 향해 쫓아가기 시작하고 훈련사의 팔 부분을 물고 절대 놓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형견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뛰어가는 훈련사를 향해 달려가는 대형견. 순식간에 훈련사에게 뛰어들어 공격을 하는데요. 팔 부분을 물고 좀처럼 놓지 않는 모습. 훈련사가 쉽게 넘어질 만큼 힘이 세 보입니다. 이것이 만약 실제 상황이었다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었을까? 이처럼 개들은 달려가는 사람을 뒤쫓아가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람과의 유대관계가 없는 개의 공격성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개는 얼마 전 주인을 공격해 훈련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로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사람 모양의 더미를 밀어넣자 노려보는 대형견. 큰 소리로 짖어대더니 바로 그 순간 더미를 향해 공격하는 대형견. 정말 끔찍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탈출한 개나 유기견한테 심하게 물리지 않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광견병 때문. 광견병에 걸린 동물이 물거나 핥혔을 때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침투해 신경계 감염으로 뇌와 척수에 염증을 일으키는 뇌척수염에 걸리기도 하는데요. 광견병이 있는 동물에게 물린 후 치료를 하지 않으면 평균 한 달 넘게 잠복기를 거쳐 2일에서 6일 후 증상이 나타나는데, 발병 초기의 증상은 불안감, 전신 쇠약감, 그리고 발열, 두통 등이 나타나고 그 뒤에 부분적으로 마비, 땀과 눈물이 과다하게 분비, 물을 두려워하는 증상이 나타나면 평균 나흘 이내에 사망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개에게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하는 방법,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개가 있는 집 마당에 공이 넘어갔을 경우 공을 꺼내지 않도록 합니다. 담장 안에 개는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을 꺼내러 마당에 들어가면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묶여있거나 잠든 강아지들에게 돌을 던지거나 약올리지 않도록 하고, 특히 밥을 먹고 있는 개를 건드리지 않도록 합니다. 자신의 먹이를 빼앗는다고 생각해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돌보고 있는 어미 개를 만지는 것 또한 새끼를 위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키우지만 사람과 친화가 어렵고 한 명만 주인으로 따르는 개, 즉 핏불테리어, 마스티프, 로트와일러, 말라뮤트 등은 주인으로 삼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적대시하기 때문에 간혹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하고, 귀엽고 충직한 애완견이라도 절대 아이와 단 둘이 있게 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개와 맞닥뜨렸을 때 대처법을 몰라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된 공주병 학생. 우리에게 가깝지만 때론 너무 먼 개가 당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